아 뭐야! 아이고 그렇군요. 아 참 놓고 좀 해. 미안 끝났어? 아! 왜 그래? 아 왜 그래? 아 고맙게 하시오. 아. 가격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. 생전 맛술란 거니 알 수가 있나. 지금이 오히려 싸진 거야. 진짜? 어, 진짜 이거 하나에 1200원이야? 와 진짜 비싸다. 어이 노영욱군 참에 드세요. 뭐 하나 깎아서 누구 코에 붙이려고. 그런가? 그럼 하나 더 줘. 자 가져가. 아이 던져 패스. 가져가 끼줘. 아, 받을 수 있어 던져 패스. 참, 너무 잘 받아. 걱정 마 걱정 마. 괜찮은가 보다. 아, 어, 나 이걸 왜 못 잡았냐? 아. 아,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어? 뭐야? 누가 그런 거야? 누가 그런 거야? 어, 너영. 아이 선생님이 그 사람이랑 깨졌다 그래서 기분 풀린 거잖아. 맞잖아. 맞을 생각. 아이고 맞는데 뭐 아이 누구 속이려 그러냐? 야 아저씨. 어 민정. 어 너 여기 웬일이야? 저기. 아 가. 따라와. 상담이 할 게 좀 있는데요. 상담? 뭔데? 저기 형 좀 나가 주실래요? 어? 아, 좀 나가 주세요. 아 좀 비켜줘. 네? 알았어. 오, 그랬어? 예. 그 어제도 자다가 그 참외가 떨어져서 거길 된통 맞았는데 그 오늘도 그 쇠막대기 그렇게 세게 박았거든요. 괜찮을까요? 얼마나 세게 박았는데? 아, 그 제법 세게 박았어요. 되게 아프게. 아직도 많이 아파? 아, 지금 괜찮은데요. 혹시 이상이 있을까 해서. 야, 민정이 한테 들었는데 아, 그거였구나. 야, 나 뭔가 했네. 어? 아씨, 그런 일이 왜 또 해. 야, 너 조심해. 너 거기 진짜 이상 생기면 씨 없는 수박 되는 거 알지? 씨 없는 수박? 그래, 인마. 아, 형 얘 진짜 이상했는지 한번 정밀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아? 야, 혹시 이상 생기면 큰일 나잖아. 어머, 괜찮겠지. 아니, 너 혹시 목소리 가늘어진 건 아니지? 목소리요? 어, 거기 이상이 생기면 일단 목소리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늘어지게 된 옛날 네이시들처럼. 저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목소리가 즉시 가늘어지는 거예요? 어, 즉시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조금씩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고. 그러면 집에서 목소리 가늘어지는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봐. 그게 거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. 됐어? 가봐, 얘나 진료해야 돼. 아, 정밀 체크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아? 됐어. 목소리를 일단 체크해보고 목소리 가늘어진다 싶으면 빨리 연락해. 예. 어, 조심히 가, 형. 어? 조심히 가. 아, 저 자식 걱정돼서 표정 좀 봐. 제 진지한 표정 너무 재밌어. 아, 미치겠다. 야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 둘 셋. 노형욱이라고 합니다. 노형욱이라고 합니다. 어, 너 지금 일어났어? 아까 낮잠 자는 거 같더니? 아. 야, 너도 라면 먹을래? 응, 좀 줄래? 응. 같이 먹자. 근데 혼자 먹으려고 한 건데 모자르지 않나? 아 먹다 모자르면 또 끓이면 되지 뭐. 아 참, 아빠 언제 오신대? 내일. 아! 아! 아!
심하게 됐네. 좀 많이 됐다니까요. 아주 자운나 때문에 진짜. 용량 계속 발라줘야겠다. 예. 이상은 없을까요? 야, 어떻게 된 거야? 너 거기를 또 뜨거운 라면국물에 댔다며. 어? 아유, 야, 너 진짜 남자 구실 하려는 거야? 말려는 거야? 조심 좀 하지. 아, 진짜 뭐해? 나가세요. 아, 뭐해? 나보고 그래. 어? 이상은 없겠죠? 아, 형, 거기는 뜨거운 게 원래 너무 너무 안 좋지 않아요? 어? 어휴, 안 좋지. 아, 저 그래서 그 되자마자 그 목욕탕에 가서 찬물로 제가 치킨 시켰거든요? 어, 아, 그래, 너 참 잘했다. 아, 참, 목소리는 이상 없냐? 목소리 가늘어진 거 아니지? 아, 아니요, 이 정도인데요? 평소랑 다르지 않아요. 그런가? 근데 나 왜 평소보다 가늘게 들리지? 네? 아, 아닌데. 그래? 안녕하세요, 해봐. 네? 저, 안녕하세요. 야, 흥재야, 응? 형이 목소리가 지금 평소랑 굵기가 같니? 뭐 평소보다 약간 가늘긴 가는 것 같은데 뭐 목소리상으로 아직 내시갔거나 그러진 않은데? 그래? 그래, 알았어, 가라. 뭐 이상 있으면 연락하고. 예. 아, 조심 좀 해줘. 아, 네. 잘 가. 아이고, 저 자식 목소리 내보라니까. 안녕하세요? 아이고, 참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네, 정말. 아유. 어, 형아, 너 잘 만났다. 이거 저 아빠한테 갖다 대요. 어? 너 왜 그래? 어?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, 임마? 아니에요. 자식아, 너. 넌 막 그래가지고 남자 옷이 제대로 하겠어? 어? 너 실현당했어? 아니에요. 왜 그래? 남자가 임마, 배포가 있어야지. 이 자식이 너 꽃이나 제대로 달렸나? 어, 왜 이러세요? 어, 제대로 달렸나 꽃 좀 보자. 아, 왜 이러세요 진짜? 놀래라 이 자식. 뭐해? 만화책 봐? 왜 몰라? 야, 얘 좀 봐라? 너무 귀엽지? 얘 혜린의 강아지다. 귀엽긴 뭘. 왜? 너무 귀엽잖아. 아이고. 야. 여보세요? 아, 예, 교수님. 잠깐만. 아, 왜 여기다 놔? 아, 예, 교수님. 얘 번역일 끝났거든요? 예,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. 아, 참. 근데 교수님 이메일 주소 바뀌셨죠? 예.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. 정말요? 그래. 아... 그래도 안심은 못하니까 늘 목소리 안 가늘어지나 수시로 체크 좀 하고. 알았지?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노영욱입니다. 가늘어졌어, 씨.